안녕하세요. 휴먼시티 대학생 디자인 워크숍 세션 2를 두 번째 세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두 번째 세션을 맡은 연세대학교 전수진입니다. 세션 1을 들은 학생들은 알겠지만 세션 2 시작하기 전에 간단하게 여러분들한테 안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션 2에서는 지금 총 11팀이 발표를 진행하게 되고요. 시간들이 굉장히 좀 타이트하게 짜여져 있는 관계로 발표 시간은 6분으로 제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발표자가 발표를 시작해서 5분 정도가 지나면은 제가 채팅으로 1분 남았다고 안내를 드릴 거고요. 6분이 지났는데도 발표를 계속 진행 중일 때는 제가 마무리를 부탁한다는 멘트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첫 번째 팀, 동양대학교 디자인학부 리빙 디자인 전공팀부터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동양대학교 리빙 디자인과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번 휴먼시티의 워크숍에 정한 도시는 동천시이며 60년대 한국전쟁 이후 미군이 주둔한 지역으로 90년대까지 기형적인 경제성장을 이루었으며 미군이 이전하는 2000년대부터 경제가 정치되고 현재는 도시 재생이 필요한 도시로 쇠퇴하게 되었습니다. 동천시는 계속해서 인구가 감소하고 있고 지역 면적의 40제곱킬로미터가 미군 공여지고 33제곱킬로미터가 도시계획 구역입니다. 저희 팀은 디스커버리 단계에서 동천시 문헌조사를 통한 문제점 키워드를 뽑아봤고요. 인구, 문화, 환경, 주거, 시민의식, 상권, 교통 중에 저희 팀은 주거와 상권의 키워드를 주제 키워드로 선정했습니다. 동천시의 이해관계자들은 주민 외부, 외국인 상인 크게 세 가지로 나눴고 주민은 외국인, 내국인, 주민은 이해관계자인 예술가, 이해관계자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저희는 디스커버 단계에서 발견된 내용들을 정량화하여 우선순위를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문을 진행하였고 다음은 설문을 진행하는 이러한 설문조사의 결과로 그래프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우선 주거지 분야에서 주민들은 대체로 있었고 이에 불만 사항은 환경 분야가 제일 높았으며 니즈 사항으로는 공공시설 및 다양한 상가 분야가 높았습니다. 상권 분야에서는 상인분들이 만족을 못하고 계셨고 불만 사항으로는 환경 사회 부분이 제일 높았으며 니즈 사항으로는 관광시설 분야가 제일 높았습니다. 다음 설문조사의 결과를 모두 정리한 그래프 이미지로 동두천시 이해관계자분들은 문화시설이 증가하는 니즈사항이 제일 높았고 이어서 행사 증가와 대학교 주변 상권 문화가 발달하는 니즈사항이 대체로 높았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정리하는데 주거지 분야에서는 불균형한 지역발전, 교통편의 열악, 주변 환경 문제 이 세 가지 기준으로 정리를 했고 상권 분야에서는 적은 유동인구, 상인의 불친절, 그 시의 개발 미약 이 세 가지로 정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동천시 이해관계자들이 생각하는 문제점 및 요구사항과 기회 요인을 발굴하기 위해 관찰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여러 의견들을 정리할 수 있었는데 대표적으로 시장에서 빨리 장을 보고 싶은 40대 주민, 그리고 빈 점포와 노후 건물이 많아 거리가 척박해 보인다는 30대 관광객, 그리고 공방을 운영하는데 홍보가 잘 되지 않는 50대 상인 등 여러 의견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동천시의 쇠퇴 원인을 크게 6가지로 정리해 보았는데 첫 번째로 미군 주둔에 따른 원도심의 기형적 경제 성장 및 쇠퇴, 그리고 두 번째로 행정기관 및 주요 기관 이전에 따른 쇠퇴의 가속화, 세 번째로는 신도심 조성에 따른 인구 유출 및 급증하는 인구의 고령화, 네 번째로 유해시설 밀집으로 인한 지역 이미지의 악화, 다섯 번째로 지역 기초시설 인프라 및 상권 경쟁력 악화, 그리고 마지막으로 원도심에 집중된 노후 건축물로 인해 주거의 환경이 열악해 보인다는 점입니다. 페르소나는 총 6명을 구성했으며 젊은 층의 상권이 부족하다는 20대 남성, 지하철의 배차 시간이 길다는 50대 관광객, 문화시설의 부족함을 느끼는 10대 남성, 신속한 장을 보고 싶은 40대 여성, 입지 대학교 주변 상권에 불만이 있는 20대 여성, 자신이 운영하는 상가 주변 환경의 아쉬움을 느끼는 50대 상인으로 구성했습니다. 학교 주변의 상권 열악,
대중교통의 배차 시간을 꼽을 수 있었고, 상권 다양성의 부족과 젊은 유동 인구의 부족을 페인포인트로 꼽을 수 있었습니다. 관광객은 관광지역 주변 상가의 비싼 물가와 배차 시간이 대중교통을 페인포인트로 꼽았습니다. 주부와 청소년은 상권의 다양성이 부족한 점과 물가 지수가 부족한 점을 페인포인트로 꼽았습니다. 저희 팀은 디파인 단계에서 동천시의 단순한 산업구조와 낮은 사회 인프라의 문제점을 문화, 인구, 경제, 기회 키워드를 거쳐 지속가능한 인프라 구축, 지역 아이덴티티, 죽은 상권 살리기 아이디어를 구상하여 휴먼시티 동천이라는 대책을 내세웠습니다. 저희가 디벨롭 단계에서 일단 상위 계획 리서치를 해본 결과 동천시 도시재생 전략계획에 나와 있는 비전과 추진 전략은 함께의 드림, 사람 위주, 새로운 꿈을 드림, 문화 위주, 나누어 드림, 일자리 위주의 전략을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동천시의 주요 이슈들은 크게 네 가지로 행정, 상권, 주거지, 관광 분야를 분석하여 도출된 여러 전략들을 토대로 저희가 대책으로 내세운 휴먼시티 동천을 위한 재생 전략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SO 전략으론 개발 가능 지역을 활용해서 문화 공동시설을 개발하는 전략, WO 전략으론 대학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대학생들이 도심의화에 참여, ST 전략으론 수도권 지역과 인접한 장점을 이용해서 지역의 브랜딩을 통한 디자인 관광을 개최하는 전략, WT 전략으론 미군 난민과 동천시 주민이 함께하는 프로그램으로 외국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는 이러한 단계들을 거쳐 휴먼시티 동천에 필요한 하드웨어 시스템으로 문화 공동시설 개발, 지역 조형물 디자인, 출렁다리 개설, 대학 시설 공유, 소프트웨어로 지역 브랜딩 강화, 정주 인구 확보, 휴먼웨어로는 대학의 지역사회 기여, 미군 난민과의 상생, 이러한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지역 브랜딩이 강화되고 대학생들이 도시 미화에 참여하며 공공시설물을 디자인하는 대학생들과 동천 시민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휴먼시티 동천이 저희 팀의 전략 정의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첫 번째 동양대 디자인학부 리빙 디자인 전공팀의 휴먼시티 동두천 재생을 위한 다양한 전략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네, 발표 감사드립니다. 다음으로 동양대학교 디자인학부팀 준비됐으면 발표 시작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동양대학교 디자인학부 모두 동두팀입니다.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학교가 위치한 경기도 동두천시를 중심으로 시민이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공공서비스 플랫폼인 모두의 동두천 프로젝트를 진행 중입니다. 모두의 동두천이란 시민이 주체가 되어 동두천시에서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문화복지 서비스를 하나로 연결해주는 서비스입니다. 저희는 1단계 동두천시의 환경을 분석하고 2단계 해결책과 기대 효과를 구상한 후 3단계 브랜드 디자인을 진행하는 총 3단계로 구성된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습니다. 먼저 첫 번째 단계에서 저희가 발견한 동두천시의 문제점은 노인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 대비 출생률은 점점 낮아지는 저출산 고령화의 현상이었습니다. 또한 동두천시의 불균형한 개발 환경으로 인하여 동두천시가 도심권과 비도심권으로 나뉘며 노인 인구와 어린이 인구 또한 양분화되었습니다. 노인 인구의 경우 도심권에 비해 비도심권 거주 비율이 높고 어린이의 경우 비도심권에 비해 도심권 거주 비율이 높은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노인 인구를 먼저 살펴보면 60세 이상 인구의 약 47%가 초졸 이하의 교육 수준으로 교육복지를 수혜받아야 하는 노인 인구 비율이 높은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러한 교육복지 측면에서 살펴봤을 때 현재 동두천시는 시민을 위한 다양한 복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를 위한 복지시설도 부족하지 않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시민들이 그런 서비스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50세 이상 시민의 자치센터 이용 경험이 전체 중 14.6%뿐이었고, 다양한 어린이 대상 프로그램이 있는 동두천 꿈나무 도서관의 한해 방문자 수는 전국 평균 방문자 수보다 2만 5천 명 적습니다. 이러한 접근성과 혜택 수혜 관련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저희는 동두천시의 다양한 복지 프로그램을 하나로 묶는 플랫폼을 개발함과 동시에 기존에 없던 새로운 프로그램들을 제안하며 시민들에게 더욱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동두천시를 구상하였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어르신 대상의 모두의 배움터와 어린이 대상의 모두의 놀이터 두 가지 테마의 프로그램을 기획했습니다. 배움터는
교육의 시기 상관없이 배움의 즐거움을 느끼게 하는 함께 배움터, 종합성장 서비스를 지원하는 마음 배움터, 경제적 안정에 도움을 주고 일자리를 연결해주는 누리 배움터 세 가지 파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기존 프로그램들을 카테고리화하여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구조화시키고자 합니다. 덧붙여 새로운 방향의 프로그램을 제안하려 합니다. 첫 번째, 좀더 쉽게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새로운 경로를 설계해 접근성을 높입니다. 두 번째, 지역 화폐를 기반으로 60세 이상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 시스템을 설립하여 지역 경제를 활발히 하고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자 합니다. 모두의 놀이터 안에는 체험형 공간 칙칙폭폭 놀이터, 지식탐험 공간 도란도란 놀이터, 어린이 교육 공간 또박또박 놀이터, 자연 친화 공간 폴짝폴짝 놀이터가 있으며 어린이 관련 기관들의 기존 프로그램을 보완하며 아이들이 친근하게 다가올 수 있게 어플리케이션을 구조화시키고자 합니다. 이와 더해 어린이 주체의 커뮤니티 조성, 동두천의 지리적 특성을 활용한 자연놀이 프로그램 구축, 놀이맵을 이용한 교육 프로그램 참여 유도를 통하여 문화 서비스 확장과 어린이의 주도적 참여율을 늘리고자 했습니다. 오두동두 어플리케이션의 기대 효과로는 프로그램을 한눈에 볼수 있는 통합 서비스 개척, 지방자치단체의 결속력 상승, 비슷한 규모의 다른 지자체에서 적용이 가능하다는 점과 시민들의 공공서비스 이용률과 접근성이 증가한다는 점이 있습니다. 현재 동두천시는 시민을 위한 다양한 복지를 제공하고 있으나 각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선택해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바탕으로 모두의 동두천은 기존 서비스가 시민에게 닿는 과정을 개편함으로써 새로운 서비스를 제안합니다. 저희는 아우르는, 다가가는, 연결하는 세 가지의 키워드를 중심으로 시민에게 다가가는 복지와 교육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사람과 도시를 연결해 나가는 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로고와 전반적인 앱 디자인을 사용한 컬러 시스템은 모두 모여 소통하는 동두천의 정체성을 의미하는 모여라 블루,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새로운 문화를 펼쳐나간다는 의미를 담은 펼쳐라 민트, 아이들이 꿈꾸는 비전과 가치관을 의미하는 꿈꿔라 오렌지입니다. 결과적으로 저희는 앞서 제안한 배움터 놀이터 시스템을 구체화하고 이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앱을 디자인합니다. 이를 아우르는 통합복지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동두천시 도시 브랜딩을 기획 중이며 추후 복지 수혜 대상을 청년과 여성, 장애인 등 다양한 대상으로 확장시킬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동양대학교 디자인학부 모두 동두팀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두 번째 동양대학교 디자인학부 팀의 모두의 동두천을 위한 복지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는 플랫폼과 다음에 도시 브랜딩에 대한 발표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은 다음 팀, 모건대학교 산업디자인학과 팀 준비되었으면은 발표 시작해 주세요. 저는 모건대학교에서 발표를 맡게 된 김종훈이라고 합니다. 네, 코로나 시대를 맞아 시민들의 라이프 스타일과 사회의 인식은 많은 것들이 달라졌습니다. 시민들의 라이프 스타일, 다시, 저희는 이제 코로나 시대에 맞는 앞으로의 미래 도시에 대해서 제시를 하려고 하는데요. 저희는 목차는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저희 코로나 시대를 맞아 시민들의 라이프 스타일과 사회 인식은 많은 것들이 달라졌습니다. 시민들의 라이프 스타일은 소비 형태가 온라인으로 전환하고 동네의 소비가 부상하기도 하면서 건강, 위생, 힐링의 소비가 필수가 되는 등으로 바뀌었습니다. 또한 시민들의 생활 문화와 인식은 뉴노멀 시대를 맞아 언택트 문화가 확대되어 학계 활동을 제재하고 밀집 지역을 피하는 등 거리두기와 관련된 방향으로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과 인식이 코로나로 인해 변화한 반면에 도시가 가지고 있는 라이프 스타일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개발되고 있는 도시는 생산과 발전 중심으로 효율성을 강조하고 있는 형태의 도시라고 생각합니다. 효과적인 도시를 위해 현대 도시는 상업, 주거, 공업, 녹지 등의 용도를 공간적으로 분리가 된 용도 지역적 공간으로 구성으로 대형 건물, 대형 단지, 대기업들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도시 형태는 도시의 대부분의 기능이 중앙으로 집중된 형태의 라이프 스타일을 제공하게 됩니다. 반면에 코로나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은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언택트 문화로 밀집 지역을 피하며 지역 소비가 증가했습니다. 이러한 시민들이 살아가는 현대의 도시 형태를 효과적 발전과는 거리감은 방향으로 가고 있어
앞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맞는 형태의 도시 형태가 제시되어야 합니다.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앞으로 적합한 도시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서 적합한 도시에서 요구하는 것은 인구의 밀도, 교통, 인프라가 중요한 비중이 아닌 분산된 지역 도시 형태입니다. 코로나 이전에도 지역 도시의 중요성이 언급되었는데 이번 코로나 사태 이후 중요성이 더 대두된 게 아닌가 합니다. 앞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앞서 말한 대형 도시가 지역 도시 형태로 개발되고 바뀌어야 합니다. 지역 도시는 생산과 발전 중심이 아닌 개성, 다양성, 삶의 질을 중시하는 라이프 스타일을 가지고 있어 지역의 역할이 뚜렷하게 나타난 것이 아니라 지역마다 이미지가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는 도시입니다. 그리고 지역이 가지고 있는 기능과 역할이 정해져 있지 않아 멀지 않은 거리 내에 다양한 라이프 스타일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이러한 형태의 도시는 소비 거리가 짧아 신선도 안전을 지킬 수 있고 밀집 지역을 피하면서도 언택트 시대에 맞는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지역 도시에서도 몇 가지 형태의 문제가 있는데요. 지역 도시의 발전도 특정 거리를 제외하고는 균등하게 발전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역 도시 발전 지표를 상권 매출로 보았을 때 서울 시내 상권에서 강남구의 상권이 1,261만 원으로 가장 높았는 반면에 도봉구의 상권 매출은 1,316만 원으로 가장 낮아 2.5배 정도의 차이를 보였습니다. 이러한 차이의 원인은 상권 배후 지역의 월평균 소득과 유동인구와 상권 발달 정도의 차이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몇몇 도시는 균등한 발전이 이루어진 지역 도시를 만들기 위해 몇 가지 노력을 하였는데요. 첫 번째로 프랑스는 15분 도시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습니다. 이웃과 친밀감, 연대감을 높이고 개인이 우리 동네에 대한 소속감이 강화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차량 도시를 제한하기, 초고층 개발 독백지와 노상 주차장을 없애는 등의 정책을 진행 중입니다. 두 번째로 바로 바르셀로나의 슈퍼블록이 있는데요. 슈퍼블록은 지역 발전을 위해 진행되는 프로젝트는 아니지만 지역 도시의 필수 요건인 걷고 싶은 거리 만들기 위한 노력을 진행한 프로젝트입니다. 9개 블록을 하나로 묶어 차량에 진입할 수 없도록 설정한 구역으로 구역 안의 차량 속도와 주차 공간을 정해 공공, 대중교통, 모도를 이용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코펜하겐의 보행자를 위한 도시 만들기입니다. 프랑스와 마찬가지로 15분 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고 집과 직장 사이의 일상의 질이 높일 수 있는 모든 기능의 건물을 구축하였고 도로 공간을 축소해 보행자를 위한 거리를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위의 사례들은 도시의 거리의 요소와 건물의 형태를 중점적으로 도시 활성화를 기대를 했는데요. 더 나아가 저희는 건물의 기능 분산과 하나의 건물의 다양한 역할 등을 부여하여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건물의 기능을 도시 집중형이 아닌 지역 곳곳으로 분산하면 지역 균형 잡힌 발전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건물의 기능에는 인프라나 기업, 공공시설들이 있는데 거리의 상권은 주변에 어떤 인프라나 생산적 기능이 있느냐에 따라 발전하는 정도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기능의 분산을 통해 주변 상권의 균등한 발전도 가능할 겁니다. 두 번째로 건물의 역할의 다양화를 통해 제한된 거리 내에 더 많은 라이프 스타일을 얻게 하여 균형 잡힌 발전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건물 내 상권이 활발해지는 시간대가 있습니다. 이 또한 이번 코로나로 인해 이전보다 건물이 재기능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비사용 시간이나 재기능하지 못하는 공간을 활용해 새로운 역할을 주어 거리와 건물의 활용도를 높이고 제한된 공간에서 볼거리와 역할을 늘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행과 건물의 경계를 허물어서 보행의 영역을 확대해서 상권의 균형 잡힌 발전을 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행이 가능한 건물의 공간을 보행의 영역으로 확보하고 유연하게 하여 보행자의 이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보행의 영역이 확대되어 상권의 활성화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현재 불균등한 지역 활성화 개선 방향을 연구하여서 앞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맞는 다양한 라이프 스타일을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방향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그럼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보건대팀 코로나 시대 라이프 스타일에 대한 여러 가지 다양한 또 제안들을 해주셔서 발표 잘 들었습니다. 네, 그럼 다음 팀은 예, 백제예술대학교 한류예술과 예, 발표자 준비되었으면 시작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백제예술대학교 한류예술과 1학년에 재학 중인 조진우입니다. 저희는 쓰레기의 발생을 줄이고 분리배출을 잘 하자는 의미로 자연순환 휴먼시티, 분리수거라고 네이밍을 하였습니다. 목차는 주제선정 배경, 데스크 리서치, 필드 리서치, 분석, 디자인 컨셉, 향후 디자인 계획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제선정 배경입니다. 휴먼시티는 사람과 자연, 사회환경이 조화롭고 지속가능한 관계를 형성하여 살아가는 도시입니다. 저희는 이 휴먼시티를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사람들이 매일매일 버리고 있는 쓰레기에 대해 집중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2018년 쓰레기 대란을 겪었지만 올해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 활동이 늘어나고 온라인 쇼핑과 배달 음식의 소비가 증가하면서 코로나 이전보다 일회용기, 포장재 등의 사용이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여러분이 지금도 버리고 있는 쓰레기 이대로 괜찮을까요? 이대로라면 우리는 쓰레기 대란이 아닌 쓰레기 쓰나미에 묻혀버릴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쓰레기 중에서도 분리수거에 대해 연구해보았습니다. 다음으로는 데스크 리서치입니다. 먼저 우리나라의 쓰레기 배출 현황은 꾸준히 늘어가고 있었고 현재는 코로나로 인해 온라인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음식료품과 생활용품의 주문이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우리나라의 쓰레기 처리 현황을 보면 화면의 그래프처럼 재활용을 잘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쓰레기의 77.3%는 소각으로 처리하여 이로 인한 탄소 배출이 심각한 환경오염을 일으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쓰레기 분리수거의 진짜 문제를 알아보기 위해 필드 리서치를 진행하였습니다. 저희의 관찰조사는 6일 동안 지방과 분리수거장의 환경, 배출되는 쓰레기의 모습을 집중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관찰조사 결과입니다. 먼저 집안에서의 분리수거 환경은 베란다나 신발장 옆 등 부서진 공간이며 폐 비닐봉지를 사용하여 분리수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쌓여가는 쓰레기로 금방 집안이 좁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캔을 제외한 모든 제품에서 정확한 분리수거가 되지 않고 있으며 접거나 압축하지 않고 그대로 쌓아놓기 때문에 부피를 많이 차지하며 종이의 송장, 페트병의 비닐, 뚜껑을 분리하지 않고 버리고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분리수거장의 환경은 분리수거함에 틀만 만들어 놓고 비닐과 마대를 씌워 사용하고 사람들이 잘 다니지 않는 공간에 분리수거장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이 깨끗하지 않은 경우 분리배출이 더 안 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제품이 있는 그대로 버려 분리수거장이 금방 차버리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배출 결과는 집에서 관찰한 결과와 동일하게 버려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관찰조사 인사이트입니다. 지방과 분리수거장의 쓰레기 배출 모습은 동일한 모습을 하고 있었으며 집에서 정확한 분리와 압축을 하지 않고 배출하기 때문에 분리수거장 역시 쓰레기가 넘쳐나고 결국 재활용하는 단계에서 다시 분류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짐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인터뷰입니다. 집안, 경비원 및 관리자, 수거업체를 인터뷰하였습니다. 집안에서 쓰레기 버리는 사람은 분리수거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없어 그냥 버리거나 시키는 대로 버리며 집안에서 분리수거 담당자는 가족의 쓰레기를 다시 분리하는 과정이 힘들기 때문에 가족들이 제대로 해줬으면 좋겠고 분리수거장이 너무 멀리 있는데 여러 봉지를 들고 가기 힘들다 하였습니다. 외부의 경비원 관리자는 쓰레기 양이 많아 다시 분류하는 과정에 시간이 많이 소비되고 경비일보다 분리수거일이 더 많으며 분류가 잘 안 되어 수거업체에서 가져가지 않아 신경이 많이 쓰인다고 하였습니다. 수거업체는 미리 받는 견적보다 쓰레기 양이 항상 많고 정확한 분류가 되지 않아 다시 분류를 하며 오염된 쓰레기는 그냥 버린다고 하였습니다. 인터뷰 인사이트입니다. 다들 다른 사람이 해주겠지라며 생각하다 정확한 분리배출이 안 된 상태로 버리며 결국 폐기가 됩니다. 다음은 위의 관찰조사와 인터뷰를 바탕으로 분석한 고객 여정 맵과 문제점 도출 퍼스나입니다. 분석 과정은 고객 여정 맵을 통해 정리 확인 후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해 관계자의 퍼스나를 작성한 후 핵심 니즈를 파악했습니다. 고객 여정 맵입니다. 분리수거 담당자들의 여정을 통해 문제점을 도출하고자 하였으며 배출 과정과 분리수거장에서 감정 곡선의 그래프가 안 좋은 감정으로 놓여지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감정 곡선을 배경으로 문제점을 도출한 결과 첫째, 분리수거 배출 정보 부족, 둘째, 정확한 분리수거의 어려움, 셋째, 여러 봉지를 들어 번거로움, 넷째, 쓰레기 양의 증가입니다. 다음으로 퍼스나입니다.
먼저 막 버림은 분리수거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고 쓰레기를 막 버리는 사람으로 분리수거 배출 정보와 정확한 분리수거를 할 수 있는 도구가 필요하였고 다음으로 나 엄마는 집안 분리수거 담당자로 정확한 분리수거 배출 정보와 이를 위한 도구 그리고 분리수거장까지 한 번에 갈 수 있는 가방이 필요하다는 니즈가 있었습니다. 세 번째, 김관리는 분리수거장 담당자로 나 엄마와 같은 니즈가 있었고 추가로 쓰레기 양의 감소가 필요하다는 니즈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위는 정확한 분리수거를 도와줄 수 있는 도구와 쓰레기 양의 감소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니즈가 발견되었습니다. 이전에 문제점 내용을 분석한 결과를 종합한 디자인 컨셉입니다. 빌라와 주택, 아파트를 모두 조사하였으며 최종적으로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아파트를 선정하였습니다. 디자인 키워드 및 방향입니다. 정보는 정확한 분리를 하기 위한 정보 전달과 기능은 분리수거를 위한 기능적인 도구를 개발하며 편리는 분리수거를 편리하게 하기 위한 제품, 경각심은 환경의 변화를 통해 느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를 위한 저희의 디자인 아이디어는 분리수거 지식이 부족한 아이들을 위한 분리수거 정보를 제공하는 QR코드, 귀찮아서 못하는 어머니들을 위한 기능적인 도구, 편리한 분리수거 가방, 근본적인 쓰레기를 줄이며 경각심을 일으키는 분리수거함의 아이디어를 고출했습니다. 향후 디자인 계획입니다. 저희의 향후 계획은 아이디어 스케치를 한 후 프로토타입을 제작하여 개선의 과정을 거치고 최종 디자인을 결정하여 최종 발표 때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분리수거를 덜어줄 분리수거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백제예술대학교의 분리수거, 예, 저희가 많이 지금 공감하고 있는 분리수거에 대한 예, 방향성과 예, 사용자 조사를 통해서 진행을 하는 발표를 좀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 부경대학교의 공업디자인학과가 먼저네요. 네, 부경대학교 팀 준비되었으면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부경대학교 공업디자인학과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저희의 프로젝트명은 컨테인 부산을 담다, 컨테이너 부산을 살리다입니다. 진행 순서는 배경, 컨셉, 기대효과선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한반도 최대 관광, 항만도시인 부산은 국제적으로 지리적 접근성이 좋은 편입니다. 지리적 이점을 바탕으로 2017년부터 3년간 부산 관광객을 수집해왔습니다. 부산 그러한 관광객들의 연간 방문지를 조사해보았는데 그중 광안리, 해운대 일대에 방문객들이 많이 찾아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 분석을 해보니 광안리, 해운대 일대 시설 및 엑스코, 해수욕장 문화시설과 관광지가 발달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중심에 위치한 수영장은 지리적 이점과 뛰어난 경관, 미군의 신세계 백화점, 동화의 전당 등 문화시설이 위치함에도 불구하고 전도시의 만큼 관광지로서 화제를 타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의문을 가지고 분석해본 결과 이미 관광지로 활성화된 광안리, 해운대 해수욕장 주변으로 숙박업체가 집중되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저렴한 숙박시설 대신 고가의 호텔들이 주로 분포하고 있었는데 부산의 새로운 관광 메카로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숙소 인프라를 마련해다가 20대에서 30대가 가장 많이 찾아온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부산에 대한 인식, 이미지 관련 통계를 찾아보았습니다. 그 결과 1위로 해수욕장, 2위에 항만도시로 바다와 관련된 이미지가 깊게 자리 잡은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부산항은 세계 주요 항만 중 컨테이너 소모량이 6위에 이를 만큼 물동량이 많은 항만입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주요 타겟층이 선호하는 게스트하우스와 부산항의 컨테이너를 결합하고자 합니다. 컨테이너를 활용한 선진 사례들을 찾아보았는데 컨테이너라는 소재 자체가 안정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선행 공축물에서도 컨테이너를 사용하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게스트하우스에 대한 인식은 긍정적인 편이며 해외 관광객 이용률 또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지역과 공간의 목적성을 지닌 긍정적인 가능성을 토대로 저희 부경대학교 팀이 풀어갈 휴먼시티 디자인 어워드의 주제 키워드는 컨테이너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수영강이 가진 이점을 극대화하여 사람들을 게스트하우스에 담아 관광객을 유치한다는 뜻의 컨테이너,
부산을 상징하는 이미지인 컨테이너가 부산을 살린다는 의미를 가지며 수영강을 사람과 자연이 공유하는 관광지로 발전시킬 수 있는 발판이 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부경대 팀에서는 부산에서의 수영강 주변, 특히 이제 관광지로 도약하고 있는 부산시의 숙박이나 아니면 그 도시 발전을 위해서 컨테인과 컨테이너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해 줬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다음 팀, 서울과학기술대학교의 디자인학과 산업디자인 전공팀 발표 준비되는 대로 시작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그럼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휴먼시티 여드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산업디자인과 발표를 맡은 장영은이라고 합니다. 저희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약속을 잡을 때 거기에서 보자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합니다. 거기라는 단어는 그 지역을 잘 아는 사람들끼리만 알 수 있는 함축적인 의미를 갖게 되고 저희는 이러한 배경을 시작으로 저희 학교 근처 주변에 거기라고 했을 때 지역 주민들조차도 헷갈리는 곳인 경춘선 숲길을 저희 사이트로 선정했습니다. 철길은 인근 대학생 주민들이 많이 사용하는 사이트로 선형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구간이 명확하게 나누어 있지 않아 위치를 정확히 파악하기 힘들고 편의시설이나 공공시설 등 인근 시설에 대한 정보의 부재와 옛 철길 부지 활용에 대한 고전적인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 학교 근처에 위치한 노원구의 폐경춘선을 저희의 사이트로 선정했습니다. 저희 문제점을 좀 더 쉽게 설명드리고자 간단하게 시나리오를 작성해봤습니다. 실제로 주변에 사는 주민임에도 불구하고 주변 정보의 부재로 인해 철길 장소를 파악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가 선정한 철길은 강원대역과 하랑대역 총 2.5km 선형 구조를 가진 폐경춘선으로 근처에 주택가가 밀집하여 있는 도심 속 녹색 공간이고 산책로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잘 나뉘어 있는 구간에 비해 사용자가 구간에 대한 정보를 얻기 힘들고 현재 나의 위치가 어디인지 알기 힘든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경춘선 숲길은 각각 테마를 가지고 1부터 5 구간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는 주거 환경과 밀접해 있고 유동인구가 많은 구간인 2, 3, 4 구간을 한정해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우선 2, 3, 4 구간이 가지고 있는 각각의 테마와 특징들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구간은 커뮤니티 가든을 테마로 텃밭 기차 레일을 활용한 설치물, 폐기차를 활용한 방문객 센터 등이 위치해 있고 콘크리트로 되어 있는 산책로와 철길을 따라 걷는 산책로, 두 가지 산책로를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구간입니다. 3구간 테마는 마음의 뜰로 주로 주택가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이용하는 구간으로 유동인구가 많습니다. 이 구간은 특히 카페와 편의점, 식당 등 상점들이 많이 위치해 있습니다. 4구간은 추억과 향수의 철도의 공간으로 오픈 갤러리 및 철길 옆 벽을 활용한 아트 공간이 있고 구하량대역은 노원 불빛공원으로 활용 중입니다. 이 구간은 공원도 위치해 있지만 다른 구간에 비해 사람이 적고 통행로의 역할로 더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파악한 철길의 구간별 특징을 살려 과거와 현재를 잇는 구간 사이트의 아이덴티티, 정보 요소 등을 부여하여 철길 이용자들에게 보다 효율적인 위치 정보, 인근 시설 정보 전달, 그리고 철길 커뮤니티 활성화를 목적으로 컨셉을 설정해봤습니다. 기존의 구 경춘선 철길 2, 3, 4 구간의 새로운 아이덴티티를 제안하고 구간별로 제공하는 편의시설 및 인근 시설이 무엇이 있는지 알려줄 수 있는 정보 요소들을 추가해서 철길 위 현재 위치를 빠르게 파악할 수 있고 어느 지점에 어떤 시설이 있는지 알 수 있고 시각적으로 위트 있고 재미있는 요소를 더해 온오프라인에서 새로운 철길 아이덴티티를 구축하려고 합니다. 오프라인에 설치한 요소들은 과거의 사이트를 재현하는 요소들을 활용해서 옛 철길의 이미지를 강조하여 위트 있는 픽토그램 요소들과 구간별 섹션을 알려주는 이정표의 기능을 더한 이정표의 기능을 더해 활용하려고 합니다. 철길 이용자의 현재 위치를 오프라인상에서도 손쉽게 체크할 수 있도록 또한 화장실 텃밭 등 철길에서 제공하는 시설의 정보를 그래픽으로 미리 제공하고 위트 있는 그래픽 디자인 요소들을 활용한 신비성 그리고 시각적 즐거움을 확보해서 이제 사람들에게 시각적으로 즐거움을 주고 조명이 부족한 야간의 경우에도 야광 처리 등을 통해서 긴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한 위치 파악이 가능하도록 안전 요소를 더할 생각입니다.
온라인에서는 철길 이용자의 현재 위치를 어플상에서도 손쉽게 체크할 수 있도록 화장실, 텃밭 등에서 철길에서 제공하는 시설 정보를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제공하려고 합니다. 또한 철길 구간 내 일어나는 이벤트 및 행사 등에 대한 일정 정보 공유, 알림 설정이 가능하도록 설정할 수 있고,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해서 철길의 특정 구간에서 작성 가능한 방명록, 오프라인의 요소와 결합될 수 있는 구역의 스탬프 등을 통해서 이제 철길 커뮤니케이션을 활성화하려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오프라인 설치물은 2, 3, 4 구간 공통으로 위치를 나타내는 구역별 표지판, 그리고 거리 일지, 시설 정보를 표기하고 철길의 구간별 특징을 살려 이 구간은 기존에 조성된 철길 텃밭에 어울리는 자연을 따라 걷는 철길의 이미지를 살리고 3구간은 철길 양옆으로 조성된 카페 및 인근 상점 거리로 접근 가능한 철길의 이미지, 4구간은 화랑대 구 역사 벽면에 노원 불빛 공연 및 반려견과 함께 걷는 철길의 이미지를 살려 오프라인 조형물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설치할 오프라인 조형물은 이런 컨셉으로 설치를 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제안한 가치철길 프로젝트는 기존의 특색이 없고 정보가 부족하고 오래된 이미지의 철길을 아이덴티티 구체화 발전을 통해서 같이 걷고 가치 있는 철길을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팀에서는 폐경춘선 사이트에 있는 기존에 있는 철길에 대한 새로운 제안들을 해주셨고 지금 디자인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네, 그러면은 다음 팀은 서울대학교 디자인학부 디자인 전공 발표자님 준비되셨으면은 발표 시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서울대학교 디자인학부 디자인 전공의 발표를 맡은 김태연이고요. 지금 저희는 관악구 돌봄 도시락 서비스 디자인을 주제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관악구, 그러니까 돌봄 도시락과 공공배송에 대한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있는 관악구 내외의 다양한 성격을 가진 7개 기관이 8월 말부터 컨소시엄을 점차 구성을 해서 관악구 돌봄 도시락 서비스 디자인을 주제로 함께 연구를 진행하고 있고요. 다다음 주부터 신림동을 배경으로 실제로 테스트를 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런 7개 기관으로 컨소시엄 구성해서 저희가 리드하면서 그 연구를 진행하고 있고요. 여태까지 컨소시엄 구성 이후에 데스크 리서치, 필드 리서치, 그리고 협의 과정, 그 아이디에이션 과정을 거쳤고 지금 프로토타이핑과 테스트 준비를 한창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테스트 결과를 바탕으로 최종 제안을 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던 질문은 관악구 공공배송에서 돌봄도시락 배송과 커뮤니티 케어가 결합될 수 있을까였는데요. 처음에 저희가 가지고 있던 관심사는 공공배송이었고요. 이제 이 이후에 나오는 뭐 돌봄도시락 배송이나 커뮤니티 케어라는 개념은 조금 낯설 수 있는데 설명하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그 공공배송에서 관심을 갖다가 이제 주제가 점차 좁혀지면서 돌봄 도시락 배송을 주제로 하게 됐어요. 돌봄 도시락이란 서울에서 각 구마다 운영되고 있는 돌봄 SOS 센터에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도시락을 제공하고 있는 복지 사업입니다. 이때 도시락은 일회용기에 배달로 제공이 되는데요. 이 배달을 위해서 일회용기가 사용되고 있는데 저희의 최초의 아이디어는 이 돌봄 도시락 배송에 다회용기 사용을 도입할 수 있을까였어요. 이때 이때 필요한 시스템 그리고 이때 필요한 서비스 디자인이 무엇일까? 그리고 이걸 통해서 또 다른 효과를 만들어낼 수는 없을까라는 아이디어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커뮤니티 케어의 기능을 접목하게 됐습니다. 커뮤니티 케어란 돌봄이 필요한 예를 들면 어르신이 살고 계시는 집에서 필요한 의료 서비스, 주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복지 정책인데요. 원래 돌봄 도시락에 이런 커뮤니티 케어 기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현재 여건상 뭐 대부분의 돌봄 도시락 배송이 비대면으로 제공이 되고 있었고 대면 배송을 하는 경우에도 거의 5초 이내에 짧은 대면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저희는 이 환경에서 조금 더 커뮤니티 케어 기능을 강화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갖게 됐습니다. 돌봄 도시락을 다회용기로 제공하는 경우에 다회용기 도시락 재사용을 위해서
배송 이후에 또 한 번 그 다 드시고 난 도시락을 수거하는 과정이 하게 되는데요. 이 과정을 커뮤니티 케어에 좀 활용을 해서 커뮤니티 케어 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한 아이디어는 자기의 건강을 직접 체크해서 작성해서 보낼 수 있는 셀프 체크리스트를 돌봄 도시락과 함께 배송하고 다 드시고 난 후에 수거해서 취합하는 아이디어를 내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이디어를 정리하면 관악구 돌봄 도시락 서비스에 건강 관련 내용의 셀프 체크리스트와 다회용기 사용 모델을 도입해서 친환경적이고 커뮤니티 케어 기능이 강화된 돌봄 도시락 서비스 디자인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일회용기 도시락에 비해 정성스러운 식사 경험이 가능하고 비대면 상황에서도 효과적인 커뮤니티 케어 기능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일회용 플라스틱 쓰레기가 절감될 것이고 이미 배송되고 수거되는 도시락 배송 과정을 활용한 복지 정책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운영비용 면에서도 부담이 덜할 것으로 제안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관악구 돌봄 도시락 서비스의 다른 세팅들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일회용기 도시락만 다회용기 도시락으로 대체하고 거기에 체크리스트를 추가하는 방법인데요. 이러한 4명의 현재 서비스를 운영하고 이용하는 사용자들이 다음과 같은 시나리오로 이 서비스를 사용하게 됩니다. 먼저 도시락 이용자가 도시락을 배송받은 이후에 식사를 하시고 함께 제공되어 있는 셀프 체크리스트를 보면 거기에 자기 건강에 대한 질문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어떠어떠하다라고 답변을 하고 이제 식사를 마친 도시락은 가정에서 1차 세척을 한 후에 이제 체크리스트와 함께 문 밖에 배출하게 됩니다. 이제 배달원이 도시락을 수거하면서 셀프 체크리스트 데이터도 함께 하게 되는데요. 이 데이터는 따로 서버에 업로드를 하게 만들어 볼 생각입니다. 수거된 도시락은 도시락 제공업체로 가서 전문적인 세척 후에 재사용을 하게 되고 셀프 체크리스트 데이터는 관악구의 현재 돌봄 매니저가 하나하나 확인을 하게 됩니다. 혹시 이 셀프 체크리스트 데이터에 어떤 문제 상황이나 이상이 발견될 경우에 돌봄 매니저가 가정에 방문해서 조치를 취하는 시스템입니다. 이를 위해서 저희는 배송 서비스와 도시락까지 넓은 범위로 리서치를 진행하고 있고요. 실제로 관악구에서 어떻게 배송이 이루어지는지 현장에 가서 체험 리서치도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프로토타입 준비와 함께 테스트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다다음 주부터 아마도 신림동에서 한 달간 실제 배송 작업과 재사용 작업 그리고 셀프 체크리스트의 경험 작업을 해볼 생각이고요. 이를 위해서 현재 신림동에서 관악구 돌봄 도시락을 담당하고 있는 에덴스푸드라는 업체와 그리고 이때 필요한 재사용 도시락을 제공해주는 트래시버스터즈라는 스타트업과 긴밀하게 협의하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셀프 체크리스트 UI 디자인을 중심으로 돌봄 도시락 서비스 디자인의 프로토타입 작업을 하고 있고요. 다다음 주부터 있을 테스트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 테스트 결과를 최종 제안 때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서울대학교 팀의 관악구 돌봄 도시락 서비스 디자인에서 다회용 용기 대체에서 조금 더 커뮤니티 케어 서비스까지 확장할 수 있는 제안에 대해서 발표 잘 들었습니다. 네, 그러면은 다음으로 서울여자대학교 산업디자인학과 팀 발표자분 준비되셨으면은 시작하시면 됩니다. 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여자대학교 산업디자인학과 발표자 임지은 정승우입니다. 저희는 휴먼시티 디자인이라는 주제에 접근하기 위해 이 시대를 살아가는 휴먼, 즉 우리가 가장 맞닿아 있는 일상이라는 것을 중심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모빌리티와 헬스를 중점적으로 두 가지 컨셉을 발전시켰는데요. 저희는 보다 구체적인 컨셉을 위해서 해당 프로세스를 거쳐 프로젝트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현재까지 심층 인터뷰, 섀도잉 관찰, 다이어리 스터디와 함께 4단계의 사용자 리서치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이를 통해 몇 가지 인사이트를 도출할 수 있었는데요. 모빌리티에서는 이동의 재미를 추구하며 단거리 이용 시 공유 모빌리티를 선호한다는 점, 그리고 건강에서는 건강한 식생활을 추구하고 과정의 즐거움을 느낀다는 것을 메인 인사이트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두 가지 컨셉을 도출하였습니다. 첫 번째 컨셉은 친환경 모빌리티를 활용한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여러분들은 평소에 퍼스널 모빌리티를 많이 이용하시나요? 최근 도로에서는 킥고잉이나 따릉이 같은 공유 모빌리티를 이용하는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는데요. 2022년에는 약 20만 대로 앞으로도 퍼스널 모빌리티의 수요가 늘어날 전망입니다. 특히 이러한 모빌리티는 단거리 이동 시에 최적화되어 있기 때문에 작은 지역 내에서 이동하기 가장 좋은 수단입니다. 시민들이 공유 모빌리티를 이용하는 것만으로도 지역 상권을 살릴 수 있다면 어떨까요? 현재 정부에서는 도시 재생을 위한 뉴딜 사업에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정부의 노력으로 인해서 후암동이나 을지로 등의 골목 중심에 죽었던 상권이 되살아나는 사례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희 서비스는 색다른 지역 정보와 재미를 중요시 여기는 사용자를 타겟으로 골목 상권 생태계를 주도적으로 돕는 방안을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즐겁고 새로운 경험, 동네를 즐기는 새로운 방식, 모보를 소개합니다. 모보는 AR 지도를 통해서 맞춤화된 지역 정보를 제공해서 동네 곳곳에 숨겨진 정보나 혜택을 쉽게 얻을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또한 사용자는 마치 게임을 하는 듯한 색다른 라이딩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기존에는 단순히 이동의 목적을 둔 서비스로 단지 대여나 반납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그리고 기존 지도앱 역시도 여러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최단 경로만 제공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저희 모보는 이동의 전중후 경험을 극대화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내 지역에서 즐기기 좋은 맞춤 코스를 추천받고 라이딩에 최적화된 콘텐츠와 실시간 지역 정보를 통해서 신선한 라이딩을 경험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이동을 마치면 피니쉬 리포트나 이달의 리포트를 통해서 큰 성취감을 전달합니다. 이렇게 축적된 이동 데이터는 실제 사용자에 기반하기 때문에 신뢰성 있는 지역 정보로 제공되는데요. 사용자들이 활발히 이용할수록 작은 지역 단위로 경제가 활성화되는 기대 효과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추후에 이런 데이터가 충분히 축적되면 본인 지역이 아닌 타 지역에서도 서비스를 이용할 때 내 취향에 기반한 정보를 추천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모보 서비스의 이점을 사회적, 사용자 측면에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는데요. 먼저 지역 정보 코스 제공을 통해 지역 홍보 효과와 사용자는 맞춤화된 정보를 빠르게 얻을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지역 내 사용 가능한 제휴 쿠폰을 제공을 통해서 사용자는 새로운 경험과 동시에 다양한 혜택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웃, 친구 정보 공유를 통해서 만족감이나 동기부여를 줄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컨셉, 펀딩을 통한 새로운 유통구조 제시 및 지역농가 문제 해결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모두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중에서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은 농업 종사자들이라고 하는데요. 기존 농가 소득은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는 추세였으며 코로나로 인해 기존 학교, 회사 등 농산물을 납품하던 판로가 막혀 더욱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위처럼 이미 농가들은 재정 문제, 홍보와 판로 형성, 그리고 많은 유통 과정으로 인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소비자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있었는데요. 사람들은 중간 유통 과정으로 인한 신선도와 신뢰도가 낮은 농산물을 원가보다 상대적으로 비싼 가격으로 구매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러한 문제점을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해결하고자 합니다. 크라우드 펀딩은 생산자들에게는 생산 전 또는 중에 자금 마련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홍보에 판로를 얻으며 소비자들은 좋은 품질의 상품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펀딩은 이런 장점과 동시에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펀딩 완료 후 재구매로 이어지기 어렵고 기존 상품과 떨어지거나 큰 차이가 없는 품질, 그 중에서도 펀딩 후 배송 완료까지 과정에 대한 경험이 부족하다는 것이 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IoT 스마트화본인 플랜티스케어를 통해 펀딩 후 배송 전까지 공백이었던 사용자 경험을 채우고 문제점을 해결하여 농부에게도 다양한 이익을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안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함께 키워요 펀딩을 소개합니다. 저희 서비스는 라이브, 펀딩하기, 플랜티스케어 키우기 등 이렇게 세 가지 메인 기능을 제공합니다. 사용자는 라이브를 통해 생생하게 농산물의 상태를 확인하여 펀딩할 수 있고 펀딩 후 배송 전까지 플랜티스케어를 키우며 펀딩 상품을 기다릴 수 있습니다. 농부는 미리 영농자금을 받아 마음 놓고 농사에 집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이전에 영농자금에 대해 어려움을 겪던 농가들에게 펀딩은 자금 마련에 도움을 줄 수 있으며 소비자는 신선한 농산물과 함께 새로운 경험을 제공받습니다.
이렇게 펀딩 서비스는 펀딩을 통한 영농 자금 마련 등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고 소비자에게 농가에 직접 기여한 보람과 만족감을 제공하며 유통 구조를 변화시켜 새로운 판로를 확보해 소비자는 농산물 구매 시 더 넓은 폭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키우는 경험을 통해 지역 간의 심리적 거리를 감소시키고 펀딩 후 공백이었던 소비자의 경험이 색다른 경험이 되는 효과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저희 모브와 펀딩은 모빌리티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서비스와 새로운 유통구조 및 지역 농가 문제 해결 서비스를 제안하여 사람과의 연결, 지역 간의 연결을 통해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제시하는 커넥트 라이프를 제안합니다. 지금까지 서울여자대학교 산업디자인학과 정승우 임지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 감사합니다. 네, 서울여자대학교에서는 지금 두 가지 주제로 발표 진행해 주셨는데요. 예, 모보라는 친환경 퍼스널 모빌리티를 통해서 예, 지역에서의 단순히 이동뿐만 아니라 재미와 예, 그 공동체 발전을 위한 그런 예, 서비스를 제안을 해주셨고요. 또 두 번째 발표는 예, 펀딩을 통해서 새로운 어떤 유통구조 제안과 농가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발표를 예, 진행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 성신여자대학교 서비스 디자인 공학과 발표자분 발표 네, 준비되셨으면은 시작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단절의 시대 생명을 이어나가는 디자인, 현혈 참여율 증대를 위한 서비스 디자인 아이디어를 발표할 성신여자대학교 서비스 디자인 공학과 발표자 박혜연입니다.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이 문제점을 발견하여 리서치 및 분석 후 해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아이디에이션까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18년 세계보건기구가 발표한 인류 멸망을 막기 위해 연구 개발을 서둘러야 하는 9개의 감염병 중 하나인 디지즈 X는 원인 모를 미지의 질병에 대비해야 하는 것이 중요시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며 2020년 우리의 앞에 코로나라는 이름으로 그 모습을 처음 드러내었습니다. 현재 도시의 문제의 가장 큰 화두이자 미래에도 지속적으로 문제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되는 감염병으로 인해 생겨난 문제에 대해 조사했으며 그중 헌혈률 급감이라는 문제를 집중적으로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에 따르면 코로나 확진자 발생 이후 전년 대비 헌혈 참여자 추이가 개인 헌혈, 단체 헌혈 모두 급감한 심각한 상황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헌혈률 급감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2019 대한적십자사 통계연구에 따르면 헌혈 가능 인구 대비 헌혈률은 2015년부터 지속적으로 감소해오고 있었습니다. 이 문제는 비단 국내만의 상황이 아닙니다. 해외에서도 헌혈률이 감소해 국내외 모두 피 부족 현상 및 공급의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 모두 10%도 되지 않는 심각한 헌혈률을 보여 헌혈 참여율 증대 및 관련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사회 전반에 감소하는 헌혈률과는 달리 코로나로 인한 추가적인 헌혈에 대한 필요와 기존 치료를 위한 혈액 제재 생산 등 생활 전반의 헌혈 필요도는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회 전반에 걸쳐 왜 이렇게 헌혈이 활발히 진행되지 않는 것인지 그 해답을 찾기 위해 저희는 온라인 서베이와 심층 인터뷰를 통해 헌혈 인식도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인터뷰 진행 결과 헌혈 관리 문제, 필요한 곳에 전달이 되지 않는다는 오해, 헌혈 관련 사고 등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역시 헌혈은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었으며 헌혈의 필요성에 대한 부분은 연관어 빅데이터 분석과 인식도 조사로 다수가 인지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헌혈을 하는 사람들의 시작 계기를 확인해 보니 헌혈 후 제공받는 리워드에 대한 혜택을 받는 것에서 시작하게 된 사례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에 비해 하나의 혜택인 헌혈 증서에 대한 이용률은 매우 낮다는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언제 헌혈을 해야겠다고 느끼나요? 라는 질문에 헌혈이 필요하다는 정보를 접했을 때 라는 답변이 41.53%의 응답률로 1위를 차지하며 사람들이 긍정적 감정으로 해당 정보를 수용함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응답은 실제로도 확인이 되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헌혈률이 급감했다는 사실이 언론을 통해 사람들에게 노출되자 검색어가 급증했으며 그에 따라 헌혈률도 급증했음을 데이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건대 헌혈의 집 센터장님과의 인터뷰를 통해서도 해당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현장의 노출도도 살펴보기 위해 서울 41개의 지점 중 27개의 헌혈의 집을 직접 찾아가 현장 분석도 진행했습니다. 대부분의 지점이 접근하기 어려운 고층에 위치해 있어 노출도가 낮다는 문제를 확인했습니다. 앞선 리서치 자료들을 바탕으로 크로스 어널리시스를 진행하여 부정적 인식을 가지고 있으며 헌혈을 처음으로 경험한 가상의 퍼소나를 설정했습니다. 설정한 퍼소나를 통해 고객 여정 지도를 작성하여 헌혈의 집을 보고 긴장감을 느끼고 이를 헌혈 과정에서 해소하지 못하며 추가적인 공포심을 느끼게 되는 등 여러 가지 페인 포인트들을 발견했습니다. 많은 페인 포인트들을 분석한 결과 인식의 단절, 정보의 단절, 긍정적인 경험의 단절된 부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단절을 해결하기 위해 저희는 밴드를 제안합니다. 밴드는 블러드의 B와 비레기오 A, 너와 나를 잇다의 ND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단절된 것을 모두 이어 헌혈 증대를 이끌어 사람과 사람, 도시와 사람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편안한 분위기의 문화 공간인 밴드랜드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새로운 문화 공간인 밴드랜드는 첫 번째, 성취감과 소속감을 느낄 수 있는 긍정적인 인식으로 변화를 이끌 것입니다. 헌혈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바로잡고 확실한 정체성을 확립한 문화 공간을 제공하여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시킬 것입니다. 두 번째, 지속적인 헌혈률의 증대를 이끌 것입니다. 변화된 인식과 긍정적인 감정 포인트는 헌혈률 증대로 이어져 지속적인 헌혈을 장려할 것입니다. 세 번째, 일상 속에 녹아들어 있는 친숙함을 이끌 것입니다. 헌혈 정보에 대한 노출도를 높여 우리 일상의 한 부분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헌혈 참여율 증대를 위한 서비스 디자인 밴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성신여대에서는 예, 코로나 이후에 예, 좀 문제가 예, 심각해지고 있는 헌혈률 예, 증대를 어떻게 도와줄 수 있나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예, 밴드라는 예, 어떤 서비스와 디자인 컨셉으로 발표를 진행해 주셨습니다. 네, 그러면은 다음 팀 세종대학교 디자인 이노베이션 전공 발표자님 준비되셨으면은 시작하시면 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 세종대학교에서는 도심의 경계를 장소화로 제안하는 도시는 쾌적하게, 관계는 따뜻하게라는 주제로 이번 워크숍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목차는 아이디어 배경, 컨셉과 키워드, 자료조사 분석, 그리고 디자인 방향성과 기대 효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 그들은 여러 집단으로 존재합니다. 집단 사이에는 경계가 존재하고 그 경계로 인해 집단 간의 소통이 원활하게 일어나지 않게 되면서 다양한 도시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만약에 이런 경계들을 완화시키고 서로 소통할 수 있게 된다면 이런 도시 문제들이 해소될 수 있지 않을까요? 저희는 사람과 사람 사이를 가르는 경계를 함께하는 장소로 바꿀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본 디자인에 접근하였습니다. 저희가 내린 도시의 경계는 물리적 경계와 심리적 경계로 나뉩니다. 물리적 경계는 아파트 단지의 담, 학교의 담벽, 도로와 인도, 골목과 번화가, 자연과 인간의 구역 등 말 그대로 물리적 경계이고 심리적 경계는 이웃 간 거리, 직장 내 계급, 젊은 층과 노인층 혹은 빈부격차 등으로 나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경계에 새로운 의미를 불어넣어 사람들 사이의 온기를 되찾고자 했습니다. 저희는 선행연구를 통해 서울시 도시재생 성공 사례들을 살펴보았고요. 낙후된 골목과 도시를 걷고 싶고 머물고 싶은 안락한 공간으로 재생시킨 몇몇 도시재생 성공 사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도시재생 사례들은 각각의 지역에 맞는 재생 방안으로 큰 효과를 거둔 것입니다. 이 가치들을 살펴보았을 때 기본적으로 꿰뚫는 가치가 있었습니다. 바로 보여드렸던 이 사례들이 경계를 의미 있는 장소로 만들었다는 점입니다.
저희는 이렇게 경계를 의미 있는 장소로 저희만의 도시재생 방법을 채택하기에 앞서서 서울형 도시재생 사례들을 살펴보았는데요. 과거 대규모 재개발은 지역 주민들이 그 지역을 떠나야 하는 문제점이 있었지만 현재 서울형 도시재생은 대규모 건물 바꾸기가 아닌 지속적 성장으로 그 방향을 과감히 틀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서울형 도시재생 다섯 가지 방향을 살펴보고 그것을 저희 디자인에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섯 가지 방향 중에 사람이 중심이 되어야 하고 획일적 철거 대신 지역에 어울리게 만들어야 한다는 방향이 있습니다. 저희는 공유 유닛 디자인을 제안해서 그 지역의 특수성에 맞게 유닛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나머지 세 가지 방향성으로는 주민과 함께 지속성을 가지고 천천히 민간에서 함께 투자한다는 방향이 있습니다. 이 방향을 디자인에 적용한다면 지역 주민들이 스스로 유닛을 요청해서 행정기관에서 공유 유닛을 지원해주는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행정기관에서 공유 유닛을 지원해주는 시스템이란 행정기관이 시민들에게 직접 수요 조사를 받고 시민들이 어떤 장소에 어떤 유닛이 필요한지 직접 요청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행정기관이 그 장소에 필요한 유닛을 설치해주게 됩니다. 사후 관리로는 그 유닛이 목적에 적합한 활용이 되었는지 검토하고 훼손되었을 때 일부를 수리 및 교체할 수 있게 됩니다. 공유 유닛의 구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 유닛은 플레이트 유닛과 블럭 유닛으로 구성되게 되는데요. 플레이트 유닛은 자유로운 레이아웃을 제공하고 지역 특성 및 환경에 맞춰서 배치하며 여러 크기를 가진 공간을 설계하게 됩니다. 블럭 유닛은 의자 유닛, 화분 유닛, 계단 유닛, 조명 유닛 등 시민이 직접 위치를 변경해서 플레이트 유닛에 끼워 맞추게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유닛은 식물을 활용하는 식물 유닛일 뿐만 아니라 친환경 재료를 사용하는 그린 디자인으로 디자인되게 됩니다. 경도와 용도에 따라서 분해 가능한 식물성 재료 및 재활용이 가능한 광물성 재료를 사용하게 됩니다. 이는 도시의 지속 가능성과 모듈 자체의 안정성에 큰 기여를 하게 될 것입니다. 대체 재료로는 커피 찌꺼기로 만든 벽돌, 폐기물의 재활용, 친환경 생분해성 왁스 사용 등이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유닛이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 사례를 통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노인 인구가 많은 골목에서는 앉아서 쉬는 의자 유닛, 또한 골목의 밝은 조명 유닛, 유동 인구가 많은 지하철역 앞에서는 만남의 장소로 활용되거나 그 지역의 특색을 살려줄 수 있게 됩니다. 아이들이 많은 학교 주변에서는 아이들이 놀 수 있게 하거나 치안을 위한 조명 유닛으로 활용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미지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또한 도시 어디든 활력을 불어넣을 식물 유닛으로 활용될 수 있게 됩니다. 저희 디자인의 최종 목표는 사람과 사람을 가르는 경계를 함께하는 공간으로 바꾸는 역발상으로 주민의 지역 공간에 대한 영역성이 더욱 강화되고 소유의식과 소속감이 높아지게 됩니다. 모듈을 직접 변경할 수 있으므로 주민들은 지역 공동체에 더욱 관심을 갖고 골목을 가꾸게 됩니다. 이 프로젝트로 인해 도시는 쾌적하게 관계는 따뜻하게 라는 슬로건이 실현됩니다. 지속 가능성 있는 도시, 녹색 공간을 제공하게 되고 밝은 소통의 분위기를 달성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도시는 쾌적하게 관계는 따뜻하게 프로젝트였습니다. 이 프로젝트로 인해서 도시의 온기를 불어넣을 수 있는 디자인을 달성하게 되고요. 다음 발표에서는 저희 모듈 유닛 디자인에 대해서 더욱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세종대학교 발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 감사합니다. 세종대학교에서는 경계를 의미 있는 공간이나 장소로 만들기 위해서 행정기관의 공유 유닛 지원 시스템과 관리를 해줄 수 있는 그 제안들을 발표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이제 마지막 팀인데요. 숙명여자대학교 환경디자인과 발표자분 준비되셨으면 시작해 주시면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현대유목민을 위한 코리빙하우스 노마드 스테이션을 제안하고자 하는 숙명여자 환경디자인과 정영은, 최가영, 최현진입니다. 주제를 선정하게 된 배경과 리서치를 바탕으로 프로젝트의 컨셉과 타겟,
서비스와 기대 효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앞서 저희는 현 사회에 대두되고 있는 세 가지 이슈에 주목하여 현대인들의 주거 가치관이 변화하는 원인을 파악했습니다. 노마드 사회가 도래하고 집단 기업과 연대가 부재하며 팬데믹 이후 개인 은신처의 필요성이 대두된 것인데요. 첫 번째 이슈는 갈수록 높아지는 주택 임대료에 비해 낮은 주거 만족감과 제약 없는 주거 선호에 따라 자유롭게 유랑하는 것을 뜻하는 노마드 생활이 증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한 매체 인터뷰에서 조희정 씨는 1년 반 이상을 외국에서 생활하면서 서울 반지하방을 겨우 얻을 수 있는 돈으로 차라리 럭셔리한 숙소에 머무는 생활을 만끽한다고 하는 것처럼 젊은 30대의 유동적인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정착하는 주거의 부담을 느끼며 노마드 생활을 통해 더욱 만족한 생활을 하고 있는 경우를 알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노마드 사회가 도래했음을 인지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슈는 도시의 빽빽한 아파트에 살면서 이웃사촌의 개념이 퇴색되고 소통의 부재가 당연해짐에 따라 심리적이고 환경적인 한계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현대인에게 이웃의 의미가 없어지면서 주민들은 소통이 단절되었고 젊은 사람 중 특히 1인 가구가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이는 개인의 무관심과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증가하는 1인 가구의 생활은 개인 건강에 소홀해지기도 쉽고 우울증과 대인기피증 같은 심리적, 환경적 부작용도 증가할 수 있다는 문제도 제기되었습니다. 세 번째 이슈는 최근 코로나19의 확산이 심각해지자 범세계적 팬데믹이 선포된 이후 강제적인 자가격리를 경험한 현대인들로부터 개인 은신처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개개인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춰 설계한 주택이 뉴노멀 시대를 맞아 강세를 띠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집이 휴식 공간뿐만 아니라 생산과 문화, 레저 공간으로까지 기능이 확대된 만큼 집은 다양한 가치 실현의 공간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바이러스로부터 안전하고 효과적인 사회적 격리가 가능한 더 나아가 자급자족이 가능한 공간의 필요성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이슈들로부터 새로운 주거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것을 파악했습니다. 이들의 구체적인 니즈는 노마드 사회가 도래함에 따라 노마드가 구축하는 커뮤니티와 생태계, 집단 연대가 부재함에 따라 취미를 공유하는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공동체, 그리고 팬데믹 상황에서도 효과적인 사회적 격리가 가능한 집입니다. 따라서 노마드의 상황과 취향에 따라 변화 가능한 유동적인 주거 공간을 의미하는 플렉시빌리티, 서로를 연결시키는 만남의 장을 의미하는 커뮤니티, 그리고 건강한 삶을 위한 멘탈 및 헬스케어 서비스 제공을 의미하는 웰니스. 이 세 가지 핵심 가치 아래 전 세계를 유랑하는 현대 유목민을 위한 코리빙 하우스, 노마드 스테이션을 제안합니다. 주요 이용자 타깃은 노마드 사회가 도래함에 따라 새롭게 나타난 라이프 스타일인 디지털 노마드입니다. 그들은 집을 정착과 소유의 개념으로 보지 않고 자유롭게 옮겨 다니면서 노트북만 가지고도 작업이 가능한 프리랜서이기 때문에 1인 가구의 비율이 높으며 정신적, 사회적 문제 또한 많이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 노마드 스테이션 주거 이용료를 여유 있게 지불할 수 있는 거주자를 수용하기 위해 수입이 일정치 않은 특성을 감안했을 때 평균 월 소득 170만 원 이상의 특수 형태 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를 타깃으로 설정했습니다. 노마드 스테이션은 주거 구독 멤버십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는 멤버십에 가입하여 월 이용료만으로 전 세계에 있는 노마드 스테이션의 주거 공간을 언제든지 이용 가능합니다. 이 서비스는 어플리케이션을 매개로 이용자들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노마드 스테이션 거주자들은 서로 연결되지 못하고 정신적인 노마디즘을 겪고 있는 것에서 벗어나 자신들의 발자취를 인식시켜 집단적인 정체성과 연대감을 도모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혼자 있을 때는 각각의 방에서 독립적으로 생활하지만 방문을 나서는 순간 새로운 친구, 취미, 만남의 장이 펼쳐져 감성을 나누는 인적 네트워크가 됩니다. 함께라는 인간의 행복을 설계하는 기초 아래 가치 있는 게 자연스럽고 심리적으로 편안함을 주는 새로운 공유 주거 공간이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현대 유목민을 위한 코리빙 하우스, 노마드 스테이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명여자대학교 팀에서는 예, 현재 많이 이제 대두하고 있는 노마드 사회에서의 예, 현대 유목민을 위한 코리빙 하우스에 대한 예, 제안을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예, 저희가 지금까지 11팀의 발표를 다 마쳤고요. 그 다음에 지금 12시 2분, 3분이라서 1번 세션 2에서 한 7분 정도 시간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간 관계상 각 팀 발표가 끝난 다음에 바로 예, 그 Q&A를 진행을 하진 못했는데요. 지금 남은 시간 동안 좀 자유롭게 예, 다른 팀에 대한 코멘트나 질문들을 좀 예, 해주시면 서로에게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예,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실까요? 지금 다른 팀에 대해서 오늘 발표한? 질문 있는데요. 네. 서울여대 팀에서 준비해주신 퍼스널 모빌리티랑 지역의 상생을 이렇게 연결하신 부분이 되게 흥미로웠는데 그 리서치 과정이 어떻게 됐는지 궁금합니다. 저희 PPT로 다시 한번 보여드려도 될까요? 네, 가능하면 답을 짧게 짧게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여러 팀에 돌아가야 될 것 같아서요. 네. 백그라운드 그 라이프스타일이라는 주제에서 이제 가장 요즘 사람들한테 이슈화되는 두 가지 분야를 선정해서 백그라운드 리서치를 하고 이제 프레임워크라 해가지고 프레임워크랑 이제 사용자 인터뷰를 조금 그 모빌리티는 쉐도잉 기법을 하고 펌딩은 다이어리 기법을 해가지고 그 사용자군에 맞는 사용자 리서치법으로 이제 좀 디테일하게 했어요. 그래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 이런 식으로 싱글 케이스 스터디랑 크로스 케이스 어널리시스 분석, 그 PC 본 다이어그램, 뭐 그들의 행동 분석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좀 더 디테일하게 분석을 했고 그래서 나온 최종적인 인사이트를 기반으로 컨셉을 도출하게 되었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네, 혹시 다른 팀에 대해서 조금 질문이나 또 코멘트 있으시면은 자유롭게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저 성신여대 헌혈률 증가를 위한 서비스 디자인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 혹시 그 헌혈률 증가를 위해서 서비스 디자인뿐만 아니라 외적인 서비스 디자인뿐만 아니라 구조도 개편하시는 건가요? 저희가 헌혈률 증가를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밴드랜드라는 새로운 문화 공간을 제공하여 그 기존의 서비스에 느꼈던 그 페인 포인트들을 같이 추가하여 그 밴드랜드에 구성해서 녹여낼 생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또 다른 질문들 있으실까요? 제가 세션 1부터 참여를 했는데요. 세션 2까지 훨씬 더 다양한 주제로의 좀 문제들을 발견한 점이 굉장히 흥미로웠고요. 서로 간에 이런 것들을 공유를 하면서 아마 프로세스라든지 아니면 어떤 식으로 문제를 제안을 했고 사용자 조사를 했는지 분석을 했는지 이런 부분들도 서로 좀 참고를 해서 앞으로 진행하는데 예, 좀 더 예,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혹시 또 질문이 있으실까요? 이번 세션 2에서는 조금 특징적인 부분이 예, 그 도시 재생과 관련된 예, 그 주제들이 많이 나와서 흥미로웠던 것 같아요. 예, 동양대학교 팀에서는 동두천, 예, 그다음에 부경대학교에서는 예, 그 수영강 유역, 예, 그다음 그런 어떤 특정적인 예, 그리고 세종대에서는 지금 조금 서울시 전체를 다루긴 했지만 그런 지역에 있어서의 어떤 문제점이라든지 아니면은 어떤 재생 가능한 어떤 도시 발전을 위해서 어떤 서비스나 예, 이런 것들을 제안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을 또 제안한 것이 세션 2에서 조금 더 세션 1과는 다르게 특징적이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세션 1에서 지속적으로 나왔던 주제가 그 저희 재활용, 예, 쓰레기 문제에 대한 관심들이 굉장히 많아서 사실 굉장히 중요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예, 문제 제기와 또 예, 발전, 어떻게 발전시킬 수 있을지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들이 공통적으로 나와서 그런 부분도 좀 흥미로웠던 것 같습니다. 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네. 예. 그 서울대학교의 돌봄 도시락 문제에서 질문드릴 게 있는데, 그 커뮤니티를 돌봄 도시락에 커뮤니티를서 추가하셔서 제시를 하겠다 했는데, 그러면은 이제 저희 묻고 싶은 커뮤니티 영역이 어느 정도인지 묻고 싶은 거예요. 노인들이 그런 자신의 그 상태를 체크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받고 나와서 제출을 하면은 자신한테 문제 이상이 없으면은 그런 어떤 조치를 안 해준다고 약간 문제가 있어야만 그걸 가서 조치를 해준다는 걸 제가 인지를 했는데, 그런 커뮤니티도 그 노인들의 상태를 일방향적으로 제시하는 게 아니라 서로에 대한 그런 독거노인 문제나 그런 사람들한테도 실제로 그 사람들이 아 내가 뭔가 보호받고 있구나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게끔 양방향적인 그런 커뮤니티가 가능해졌으면 좋겠는데, 혹시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하셨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네, 질문 감사합니다. 저희도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일단 그 커뮤니티 케어의 그 정도에 대해서는 현재도 돌봄 도시락 배송으로 인해서 커뮤니티 케어 기능이 가능하게 구조가 돼 있긴 해요. 배달원이 가서 직접 배송을 하고 인사를 하는 과정에서 안부를 확인하고 그 정도로 지금은 구조가 되어 있는데요. 저희는 거기서 한 단계를 더 나가보려고 하는 거예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한테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거를 이제 기입해서 하는 정도로 한 단계만 더 나가보려고 하는 건데, 그 상황에서 좀 일방성의 문제나 좀 상호적으로 더 소통할 수 있는 거를 조금 더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거를 셀프 체크리스트 UI 기획을 통해서 약간은 해결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12시 10분이 되어서 네, 세션 2를 여기서 예, 종료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발표와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예, 세션 3가 또 키노트 이후에 진행이 되니까 다들 또 많이 참여를 해서 다른 팀들은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는지 좀 서로 배울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